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원문장님,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7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채무부전제 소송의 지연이자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6월 3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8-276768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이제 채무부전제 확인 소송이고요. 원고가 이제 채무자이고 피고가 이제 채권자죠. 그 채무자가 이제 책임 없다라고 해서 지금 한 겁니다. 근데 이 사건은 이제 파기 자판된 사건인데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. 이제 원고는 이제 뭐 가해자입니다. 뭐 어떤 사건인지까지는 뭐 판례 공부에 없기 때문에 알수 없는데 어쨌든 이제 원고는 가해자였고 피고가 피해자였는데 이 원고가 이제 피해자한테 412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줍니다. 줬는데 아마 공탁을 했을 가능성이 크겠죠. 아마 하여튼 좋습니다. 그런데 피고가 나는 이돈 갖고 안 돼. 더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채무 더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거죠. 그러니까 원고가 채무 부전제 확인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나는 412만 원이 손해의 전부고 그거 다 줬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 없다라고 했는데 원심은 이제 총 손해액이 1,400만 원 정도 된다. 이렇게 이제 본 거죠. 그리고 나서 나머지 1,000만 원 정도가 손해배상 채무가 남아있다라고 이제 판결을 한 겁니다. 여기까지만 뭐 통상적인 소송이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,000만 원 정도를 이제 원심이 인정을 하면서 지연이자율에 이자율을 붙였는데 이자율을 연 15%를 붙입니다. 그래서 그이 소송의 뭐 판결 선고일 이후로부터는 연15% 이자를 이제 부쳐 소청법상 이자를 붙인 거죠. 대법원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. 소송촉진법, 그러니까 그 통상적으로 판결금 책, 그이 당사자 사이에 이자율을 정하지 않는 경우, 그 다음에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당연히 이자율이 없죠. 그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민사법정 이자인 5% 이자를 붙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5% 이자에다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 청구 시에 판결에 의해서 선고할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아니면 뭐 전액 청구할 경우는 소송 제기부터 하여튼 일정한 기간에 이행 청구 그뭐 하여튼 그 기간 전부터는 15%의 이자를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 15% 이자는 채권자의 이행 청구가 이유 있을 때 15%가 붙는다. 요게 이제 대법원입니다.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. 따라서 채권자가 이행 청구가 아닌 한게 아닌 채무자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는 이행 소청법상 15% 이자 붙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. 따라서 연 5%만 붙일 수 있다. 그러니까 원심은 그걸 잘못됐다라고 본 거죠. 그래서 원심은 잘못됐는데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굳이 원심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할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냥 손해배상 청구한 그러니까 손해 가해행위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5%쭉 갚을 때까지 5%만 하는 걸로 정리해서 그냥 파기자판 대법원이 스스로 주문까지 내서 끝낸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은 이제 채무자가 채무부전제 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습니다. 뭐 나는 돈다줄거다 줬는데 뭐 추가적으로 줄거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 이제 채권자가 나는 더 받을 거더 있다 그러면서 이제 치열하게 싸우는 거죠. 그럴 때이 채무자가 이제 채권자가 그렇게 싸우는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연 5%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그런 채무 부전지 확인 소송을 받게 되면 반드시 반소를 제기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. 반소를 제기를 해서 승소한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뭐몇 프로, 15%, 뭐 또는 뭐 이렇게 반소 제기일로부터 15% 하여튼 어느 그거는 이제 인용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쨌든 15%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지금 뭐 통상적으로 금융 이자가 2%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5% 이자도 굉장히 높습니다. 굉장히 높고 15% 이자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. 따라서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채무 부전지 확인 소송에 피고로서 대응할 경우에는 반드시 반소를 제기를 해서 지연자를 꼭 확보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판례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가지고 나중에 의뢰인이 반소를 제기하는 데꼭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